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8월 첫째 주 경마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5월 제주로 펼쳐졌던 금요 경마였는데요. 초장에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후반부에 뭐 아쉽게 1, 3착도 있었고 좀 풀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제주 1경주부터 쌍복식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고 스타트 했는데요. 2번 이룰성이 쌍대가리다. 4번만 노을질주 2번 4번 2.5배지만 대끼리 단통 한방 찍어 먹었고, 2경주에 오늘 첫번째 승부 한번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죠. 8번마 대장대부는 대가리인데 배당으로 하나 좀 걸자. 어제 제가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서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백판짜리 하나 10번마 흥부세상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8번 10번 29.7배 첫 번째 승부처 짭짤한 중배당으로 걸렸고요. 거기 6번마 푸른장군 삼복승 30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승부가 기분 좋게 배당으로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1번 강남산성 5번 첨단아 5번 1번 1번 5번 복승시간 4배 들어왔죠. 짱승식은 11배고 삼복승 3번마 천재봉이 13.9배 한 14배 나왔어요. 야, 이게 우리 주력마권이 5번 3번이었죠. 5번 3번 한 9배 정도 나오는 걸 주력으로 때렸는데 받치기로 들어왔고요. 7경주는 쌍복식 확실히 때리자 8번마 삼다제패를 쌍복 대가리 놓고 삼다장군 삼다 시리즈 두 마리에다가 3.9배 나왔죠. 3.9배 쌍승식이 8번 1번 자 요것도 단통으로 한방 갖다 때렸습니다. 야, 근데 이 12경주가 좀 오늘 제일 아쉬웠습니다. 12경주 야 이게 9번마 장고도 제가 어제 조철스타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9번마 장고도 12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기억나시죠? 역시 부러졌는데 6번마 돈마명성도 제가 어저께 강조를 해드렸고 4번마 한백명성하고 6번 4번 4번 6번 이걸 한방마권으로 때려놨는데 한 20한 5,6배 나왔을 겁니다. 복승식도 야 거기에 무슨 또 백판짜리 8번마 클래식이 갖다 끼면서 우리 마권을 또 깨트려 버렸어요. 요런거 한방 건졌으면 그냥 상황이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아쉽게 1, 3착으로 좀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아무튼 경마는 뭐 핑계가 없습니다. 누가 갔든지 안 갔든지 경주 끝나고 나서 못 맞췄습니다. 조철의 책임이고요. 뭐 기수, 조교사, 뭐 갔니 안 갔니 이런 거 다 핑계고 아무튼 오늘 조철이 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뭐 몇 개 찍어 먹은 거 택도 없이 부족했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자 오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멋지게 한방 쇠를 내겠습니다. 오늘 제주 8개 그 다음에 부산 8개 펼쳐지는데 제주가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자 오늘 부산 승부처가 4경주 6경주 7경주 제주 승부처가 3경주 5경주 7경주 4,6,7 3,5,7 이렇습니다. 그 중에 부산거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고요 제주거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절치부심 또 독갈고 칼갈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지게 또 한구라 오늘 토요일 경마 선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철이 좀 못마땅하게 끝났는데 오늘 날도 많이 더웠죠. 날도 많이 더웠는데 회원님들께 좀 시원한 거 한 방울 좀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자 내일은
뭐 드라이 아이스보다도 시원한 거, 아주 냉방병 걸릴 만한 짜릿짜릿한 걸로 조철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 드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내일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사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인데, 요번 경주 짭짤한 배당짜리 아나짜리 한놈 잡아놨기 때문에, 자, 그놈을 아예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 인기 1위 팔리는 게 11번마 더 팩트가 팔립니다. 리차드 기수. 직전 7월 19일 경주에 앞에 말들이 많이 비볐어요. 앞에 말들이 많이 비비면서 이놈이 인기 10위가 팔렸었는데, 리차드 기수가 그냥 꾸물꾸물 하다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도 있고, 자, 이런 추입 마필들은 인기 10위 바닥에서 올라와서 999 터뜨렸는데 이게 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자, 이런 거는 믿어 못 믿어입니다. 믿어 못 믿어. 자, 이번 경기 11번마 더 팩트. 자, 요놈은 저희가 뒤로 돌려놓고, 뒤로 돌려놓고 아나짜리 두 놈이 보이는데, 그 중에 요번 경주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짜리가 하나 조철이 눈깔에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놈에다가 11번 더 팩트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1번 더 팩트는 뒤로 돌려서 받쳐만 놓는 거고, 조철이 하나짜리 달러박스에 붙일 완짝 마권도 중배당 한방 마권으로 일단 때립니다. 11번마 더 팩트, 뭐 현장에서는 이놈이 인기 대가리 배당판 대가리 팔릴 수 있겠지만은, 자, 11번 더 팩트 불안한 인기 1위다. 충분히 부러질 가망성이 농후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싼데, 자, 달러박스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벤싼데 상한가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넘버 4 4경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제주 3개 부산 3개 딱 깔끔하게 3개씩만 골랐는데 승부처 다 때려잡아야죠. 자, 4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중배당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4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6경주 혼합, 자,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국산 4군 1300.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대가리 놓고. 자, 5번마 미스터 어플릿. 직전에 외산 편성 특별 경주 나갔었죠. 자, 그래도 조성곤이가 외곽에서 이빨 잡아타고 3착이었는데, 자, 그 정도면 잘 뛰었죠. 예, 국산 4군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 마필은 약간 외곽에서 좀 끌리는 맛이 좀 있는 마필이지만, 뭐 프랑스와 기수가 잘 알고 기승을 할 겁니다. 2.5kg 감량까지 있고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자, 능력상 이거는 뭐 쌍승시까지 의심하지 말자. 5번마 미스터 플랫 대가리 왔다. 자, 요거는 대가리가 왔고, 자, 후차권이 문제인데, 자, 요번 승부처의 포인트는, 자,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공백 이후에 나와서 1번 게이트에서 바로 갖다 들이댔던, 자, 1번마 원더풀 라이언이 땡땡이로 팔립니다. 두놈 땡땡으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정계인데, 요번에 또 쇠뻑 좋게 또 1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진짜 그야말로 전개가 잘 풀렸고 끝걸음도 그닥 썩 맘에 들질 않았어요. 결론은 2착인데, 자, 요 1번마 원더풀 라이언을 이기러 갈 한놈, 그놈에다 때리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5번마 미스터 어플린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들어가는 경주인데, 1번마 원더풀 라이언만 딱 본전 받쳐놓고 요놈에다 갔다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데, 이놈이 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래서 승부를 한번 붙어볼 만한데, 2번 영천이어로 있죠. 거기에 7번 로샤 있죠. 8번 클레버 윌리 있죠. 자, 2번 7번 8번 중에 한 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고, 자, 1번마 원더풀 라이언을 완전히 꺾고 가면 뭐 한 3근역 정도 가도 되겠고,
1번 원더풀 라이언을 바치고 가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겠죠. 예, 조철의 본을 한 방짜리. 자, 고놈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육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 짭짤하게 한방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잡아드렸는데요. 자, 5번마 미스터 플릿을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에 한방 시원하게 완짱 찍어 먹는다. 자, 육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오사마리 메인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것도 터졌습니다. 자, 7경주 후반부 메인 승부인데,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이거 7경주가요, 여러분들 뭐, 종합지나 아니면 책 갖고 계신 책의 자료에 보면 전부 올대가리, 위원명이 1번마 서부캣입니다. 조철 역시도 최근 뭐 계속 놓고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놈이 1번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지금 4km 감량까지 달고. 자, 이놈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또 쌍대가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얘는 좀 악벽이 좀 있잖아요. 안쪽에서 고로시 돼갖고 이거 흙 맞으면 선행 편하게 못 가면. 자, 2군에서 지금 강등돼서 내려온 2번마 천년의 강의 리차드 같았습니다. 울진마방에서 뭐 아끼고 자식 없죠. 이게 총알인데. 자, 얘가 옆에서 바로 지지고 나가고, 9번마 레드크라우드도 빠르죠. 이효식이. 이마필도 빠르고, 뭐 10번마 백년시대 같은 것도 옆에서 바로 붙고, 5번마 타고난 질주도 있고, 이래저래. 자, 1번마 서부캣이 만약에 선행 못 받고 안쪽에서 흙 맞고 딱 갇히면 우리는 또 상한가로 한방 상황이 납니다. 자, 1번마 서부캣. 남들이 다 대가리로 보는 마필인데, 자, 요거 뒤로 돌려요. 뭐, 꺾고 갈 그럴 마필은 아니고, 요거 뒤로 돌려놓고, 딱, 흥구라 때릴 달라박스. 메인 승부에 달라박스 한 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일단은 뭐, 1번 서부캣에다가 갖다 때릴지, 아니면, 자, 서부캣은 받쳐만 놓고, 조철에 달라박스 상한가짜리 놓고, 완짱에다가 또 아나짜리에다 갖다 붙일 그럴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1번마 서부캣 저는 부러지길 바라는 그런 승부기 때문에 뭐 유력하게 대가리짜리로 보이죠. 부담중량 감량의 1번 게이트의 유연명의 선행가는 조건에 자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었고 요번에 안쪽에서 이거 선행 못 가면 쉬운 말로 X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명이 또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다고 욕 신나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주. 자, 딴 사람들 다 1번만 서부캠 놓고 들어가도,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자, 부산 7경주 메인 1번만 서부캠 뒤로 돌려놓고 승부 보는 경주다. 이렇게 메모들 해놓으시고, 걸리면 벤츠 안 됩니다, 이거.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해가지고, 상한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7경주, 부산 메인 승부까지 해서, 부산 4, 6, 7, 이렇게 3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제주 경마는 이제 3경주, 5경주, 7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가 약간 못마땅했었는데, 토요일 날또 싹쓸이 한번 단 거예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이고요. 1000m. 자, 7번마 천비호죠, 천비호. 직전에 훈련 잘 해놓고, 문현진이 타고 시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요번에도 외곽에 10번마 황제의 검이 있는데, 뭐, 7번마 천비호. 자, 이번 경기 이놈이 인기 1위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다 그러고 상태도 좋다 그러고 그런데 조철이 볼 때는 아무래도 자 요번에 7번마 천비호가 경주거리도 좀 늘었는데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다른 놈이다. 10번마 황제의 검도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이게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준호가 이걸 잘 탔는데, 자, 왜 이게 문성호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검 씨 모습은 좋았고, 자, 10번마 황재검, 자, 요런 놈이 대한세로 분명히 될 수도 있고, 자, 5번마 성장세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 권동석이 직전에 계속 동석이가 타다가, 자, 이번에 용남이로 또 딱 바꿔놨는데요. 자, 요 놈도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올 만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 백판짜리입니다. 백판짜리. 백판짜리인데, 자, 요거 백판은 아니군요. 조금 팔리네요. 8번마 성읍 여신도 데뷔전에 3착 다영이, 직전에 용섭이가 타면서 대가리 깔끔하게 때렸죠. 자, 요런 마필들이 대한세로 충분히 7번마 천비호를 때려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께 한방마권이 때려지는데, 7번마 천비호 대가리도 아니고 주력 한방마권도 지금으로선 아닙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에 7번마 천비호 뒤로 돌려놓고, 제주경마 역시도 한 10배 15배 한 요정도 보고 있는데, 시원하게 한방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마 천비호 대가리 팔리지만은 뒤로 살짝 돌려놓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거기에 붙여먹는 아나짜리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 자, 삼경주 뭐 짭짤한 한방 승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 메인이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예, 먼저 제주 메인 5경주, 자, 제주만 4등급 900m 핸디캡, 자, 제대로 걸렸습니다. 달러박스 한번 시원하게 지져 먹자고요. 자, 요번에 이거 혼전입니다. 6번마 정우일품이라는 마필이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직전 싸워왔던 마필들하고는 분명히 한수 위에 마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1위가 팔리지만 안쪽에 1, 2, 3, 4, 5 만만치 않습니다. 1번 날개부터 2번 흥금용사, 3번 보금산, 4번 무대바람, 5번 천추태우, 만만치 않아요. 자, 과연 6번마 정우일품이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이제 한 끗발 위에 있는 놈들하고 붙었는데 최근 호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자, 6번마 정우일품도 불안한 인기마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는요,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뭐 악병이 좀 있던 놈인데 이게 마방을 좀 옮겼어요. 마방을 옮기면서 악벽이 많이 순치가 됐고, 경기 적응을 이제 잘 했고, 코스 잘 들어갔고, 부담 중량 적절하고, 기승기수 딱 떨어졌고, 3박자가 지금 딱 떨어졌습니다. 안쪽에 다섯 마리 중에 하나죠. 1, 2,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요거는 메인 승부를 무조건 조판, 조철이 딱 보자마자, 아, 요거 한구라 걸렸다. 이렇게 느낌이 딱 꽂힌 경주이기 때문에 토요 경마는 조판 보자마자 5경주는 별표를 딱 해놨습니다. 이거 메인으로 한방 조져야 되겠다. 자, 넘버 5 5경주 조철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달러박스 하나 제대로 놓고 쌍승식까지 역상승식 따따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5경주 이거 먹으면 무조건 벤사인데 따따블 상한가 한방 가는 건데요, 배당도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999도 아니고 10배 아래짜리 대끼리도 아니고 짭짤한 중배당 한 15배 20배짜리 한방 맞건 받치기도 짭짤하죠. 그런 거는 근데 주력 한방이면 상한가로 그냥 쇼부가 나는 거고요. 자,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때려낼 테니까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7경주 오늘 제주는 3, 5, 7 그 중에 5경주 7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죠. 자, 제주 7경주 메인,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도요 현장에서 은근히 니가 가니 내가 가니 배당판이
찌부둥하게 팔 겁니다. 2번 마 바람기역이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 1위가 팔리긴 팔 것 같은데 믿어 못 믿어 하고 팔릴 겁니다. 자, 한영민이가 또 오랜만에 뭐 부상 공백 이후에 또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그런 기수기 때문에 뭐 믿어 못 믿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조철이 드리는 팁은, 자, 이거 제주 메인 두 번째 메인 칠경주는요 2번마 바람기역입니다.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놈이고 뭐 영민이가 뭐 부상 이후에 지금 나오는데 열심히 또 훈련도 하고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이 2번마 바람기역이요 계속 센 편성에서만 뛰어왔습니다. 기승기수가 오랜만에 나왔어도 저는 의지가 분명히 높을 것이다, 요 정도 편성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마 바람기역을 대가리로 놓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마 긴가민가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2번마 바람기역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게 후착에서 뭐 이놈 저놈 많이 팔립니다. 안 팔리는 놈이 없어요. 전두수 아마 골로골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런 거 딱 또 조철이 주특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 탁탁탁탁 딸갱이 서너 마리 제껴내고 조철이가 때리고 바치기 시원하게 한방. 이 훈련심호흡도 좋아졌고 경주거리 1610m 적정거리 딱 만났고 기승기수 제대로 앉은 놈, 요놈이 꼬랑지 한방으로 지금 딱 걸려있는데 이놈 저놈 뭐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먹을 만하다. 제주 7경주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2번마 바람기역 놓고 벤스한테 찍어 발르러 한번 들이댈 테니까요. 예, 제주 7경주 한구를 하시자고요. 2번마 바람기역 한영민이 대가리 왔다. 2번마 바람기역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1000만원짜리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십시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메인승부까지 해서 8월 3일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UCC 모두 마쳤는데요. 승부처 모두 마쳤는데, 자, 내일 뭐 나머지 경주도 오늘 금요일보다는 훨씬 적중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자, 여러분들께 좀 기쁨도 많이 드릴 것 같으니까 오늘 금요일날 좀 찌부둥했던 거 조철 또 내일 토요일날 시원하기보다 더 시원한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시원한 흥부라 막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준비 야물게 남은 시간도 잘 해가지고, 자, 내일 좀 더 멋진 예상으로 뵐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